최근 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. 바로 도미노. 도미노는 현재 생후 5주가 막 지났는데요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도미노와 보니 둘 중에 누가 더 예쁠까?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. 그냥 궁금해서 비교해본 도미노와 보니 누가 더 예쁠까? 이 사진은 각각 태어난 첫째 날 사진인데요. 보니는 브라운 앤 화이트 컬러를 갖고 있고 도미노는 블루 앤 화이트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. 우선 두 아이가 색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각의 매력이 다릅니다. 이 사진은 2주차 때 사진인데요. 눈을 막 떴을 때의 사진입니다. 보니의 눈은 지금 봐도 정말 예쁘네요. 3주차 때는 귀가 살짝 서기 시작하고요. 4주차가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죠. 이 시기 때부터 둘의 매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보니는 뭔가 선명하고 뚜렷한 이미지가 있다면 도미노는 소프트하고 뽀샤시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? 이제부터 영상으로 보니와 도미노의 성장 과정을 비교해 볼까요? 보니의 저 화이트 테일 팁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매력적이네요. 반면에 도미노는 밝은 색상에서 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영상이 정말 역대급 영상인데요. 보니가 막 눈을 떴을 때예요. 정말 저는 이 눈을 보고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. 네, 도미노 또한 예쁜 눈을 가졌죠.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비교해보니 보니가 정말 넘사벽이긴 하네요. 보니는 색상에서 주는 이미지 때문에 좀 더 뚜렷해 보이고 또랑또랑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도미노의 윙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윙크! 야, 우리 보니도 윙크 한번 할까? 윙?
도미노는 이제 생후 5주 차가 막 지났어요.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고 보니처럼 정말 멋진 노르웨이스 고양이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도 도미노의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